21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사진은 이 전쟁 당시 순절한 김상룡을 가려놓은 순이비입니다. 그는 청이 쳐들어오자 왕명을 받아 종묘에 신의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남문로에서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절했습니다. 한국사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은요, 책이나 대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좀 많이 보시면, 솔직히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역사의 각종 그런 미디어 매개체들을 좀더 쉽게 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역사를 좀 약간 20년 넘게 봐왔는데요.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도 만화책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화책을 봤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대하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학교 다닐 때, 막, 시험 기간에도 대하 드라마는 빼놓지 않고 봤었고, 저 고2, 고3, 그때도 수능 막몇달 전에도 불멸의 이순신 계속 봤었어요. 불멸의 이순신을 봤었어, 계속.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랬고, 자, 여기서 청나라에 의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간 적은 두번 있었어요. 후금 시절 때 정묘호란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요. 근데 이때는 강화도는 함락이 안 돼요. 왜냐면 후금이 만주족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력 부대가 기병이에요. 말을 탄 팔기병. 말을 탄 팔기병들이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려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다를 건너야 됐거든요. 개성의 예성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었는데, 문제는, 몽골이 고려하고 전쟁할 때, 고려를 부마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몽골도 해전을 못해가지고 강화도로 건너갈 수가 없었던 거야. 해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몽골은 나중에 중원을 다 통일을 한 다음에 그나마 그것도 일본 원정도 고려의 힘을 빌려서 했어요. 그런 정도인데 유목민족들이 뭐 해전을 잘 했겠어요?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가 안전했다? 근데 병자호란 때는요, 청태종 홍타이지가 여봐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화도를 함락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자하고 봉린대군을 잡아라. 잡혔어요. 참고로 조선 인조는 피난을 총세 번을 가요. 한 번은 이괄해난한테 피난을 가고, 이괄해난 때 남쪽을 피난 가고, 정묘호란 때 강화도 가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가고. 무슨 피난을 제일 많이 갔던 왕이야. 선조는 한 번밖에 안 갔거든요. 선조는 임진년 때만 한번 갔어요. 정유년 때는 선조는 피난 안 가. 자, 2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1번, 조총부대가 나선 정벌에 동원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의 효종 이후, 효종이 북벌군으로 키워놓은 조총부대가, 효종이 북벌의 물거품이 되면서 다음 왕이 현종 때 나선정벌이 동원이 돼요.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추진됐다. 인조의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이를 추진을 했지만 효종은 일찍 죽어요. 정벌을 떠나기 전날에 죽어. 그리고 사군 육준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했다. 이거는 청나라가 없을 때죠. 조선 세종 시대에 일어난 일로, 사군 육준 개척은 이제 조선하고 명나라 사이에 여진족을 정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그쵸? 이때 인질로 끌려갔다가 임경업이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부탁한 거야. 임경업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이때 임경업이 글로 잡혀갔어요. 소현세자하고 봉림대군이 먼저 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 최명길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소현세자하고 봉림대군 때 같이 잡혀갔던 사막사는 청나라에서 죽고, 그리고 이때 그 영의정 최명길이 끌려갔고, 또한 명의 중진이 더 끌려가요. 근데 그두 명은 나중에 소현세자 봉림대군과 함께 그 조선으로 돌려보내지게 돼요. 이 배경은 그 나중에 소현세자가 잡혀간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 조선 북방의 맹장이었던 그 임경업을 이용을 한 거야. 임경업을 수장으로 해서 총사로 해서 지원군을 보내라. 그래서 임경업은 그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됐어요. 그 평안병사가 돼가지고 계속 그 청나라에 파견을 갔어야 됐어. 근데 임경업은 이게 약간 서인 쪽이었나 봐요. 임경업은 약간 대의 명분 이것 때문에 명나라하고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게 명나라랑 막그 가도성 전투, 금주성 전투 막 이런 걸할때그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싸우는 진영 쪽은 화살촉을 빼고 싸웠어요. 화살촉을 빼고 싸우고 막 총은 공포탄만 쐈어. 그래서 이쪽은 희생자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홍타이지가 임경업이 잡아와라 했는데 임경업은 중간에 탈출해서 명나라로 망명했어요. 그리고 임경업의 가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자살하죠. 그랬는데 이제 임경업이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한테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훈련을 시켜요. 명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근데 1644년에 명나라가 북경을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이때 그 거의 죽기 직전에 홍타이지한테 끌려가. 그래서 홍타이지가 임경업 너내 부하장수 해볼 생각 없니? 하지만 임경업은 절대로 그럴 생각 없다 하고 버텼어요. 그리고 뭐냐 그토록 원하던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세자 저하는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때 소현세자 봉림대군 다 조선으로 돌려보내줘요. 임경업을 잡고 나서. 물론 임경업은 나중에 그 심기원 역모 사건 때 김자점이 얘를 보내달라고 해. 그래서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김자점이 그 백범 김구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 김자점도 나중에 그 뭐냐 죄인으로 판별돼서 죽어요.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래됐대. 이때 그 임경업에 의해서 돌려보내질 때 소현세자하고 봉림대군은 같은 엄마한테서 난 아들인데 내 똥꼬님 어서 오세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들을 가득 가져가지고 오고 봉림대군은 어쩌다 형은 저리 됐을까? 나는 반드시 청을 정벌해야지. 그리고 소현세자는 인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물좀 마실게요. 도성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의 팥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은 신무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산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상상 등의 논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달한다. 다산 정약용이 쓴 경세유표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됐다. 이 통보가 발행된 시기는요, 고려 숙종 때예요. 고려 숙종. 그리고 덕대가 광신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어난 현상이고, 모내기법의 확대로 이모작이 성행했다. 그쵸? 농사 기술도 발달을 해요, 이 시기에는.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됐다. 그쵸? 보부상들은 그래서 대박 나는 거지. 국경지대에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국경지대에서 주로 그 청나라하고 무역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전쟁을 별로 안 했잖아요, 중국하고는. 그래가지고 그 의주성이 무역도시가 됐어요. 지상무역. 의주성.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임진왜란 이후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 니가가 관련 기록문을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대요. 조선통신사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죠. 23번의 정답 3번. 넘어갈게요. 24번. 밑줄을 그은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목극 등이 샘이 갈라지는 곳에 자리 잡고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이라 할수 있다라고 하며 경계를 정하고 돌을 깎아 비석을 세웠다. 그 비문에는 오라총관 목극 등이 국경 점점점 중략 국경을 초사하기 위해 여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며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위에다 돌을 새겨 표를 삼는다라고 쓰여져 있다. 백두산 정개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백두산 정개비에 대한 탐구 활동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뜻이에요. 24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간도 귀속 문제 쟁점을 조사한다. 이거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이 토문강의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 송화강의 지류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당시 이 만주어로 의하면 이 토문강은 두만강을 뜻한다. 그래서 이 간도가 어디 땅이냐, 그거에 대한 약간 쟁점이 돼요. 근데 이제 조선 말기 때 조선이 이 간도의 관리를 파견해요. 처음에는 이 백두산이 그 누르하치의 출신지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그못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경을 확정짓고 나중에 청나라가 그 아편전쟁으로 세력이 좀 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그 조선이 관리를 파견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1900년대로 들어와서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간도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일대 철도를 부설하는 조건으로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겨버린 거야. 이건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그놈의 을사늑약. 25번. 가와 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돌아가신 효종대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하여 대왕 대비의 복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나번. 아니옵니다. 효종대왕은 장자가 아니므로 1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선 현종시대 때 일어났던 예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당시에는 서인하고 남인이 주로 주력 붕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아까 그 소현세자하고 봉린대군이, 그러니까 소현세자하고 효종이 둘다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현세자는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인주한테 찍혀서 죽어. 그리고 그 효종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종이 즉위를 했다. 근데 효종이 죽고 그 인조의 계비였죠. 그러니까 그때 효종 시대에 있었던 대비는요, 효종의 생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현세자와 효종의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국가에선 중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새로이 왕비를 책봉을 한 거예요. 중전을 새롭게 책봉을 해가지고 그더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현종 시대 때 왕대비, 자이대비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상복을 입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 서희는 둘째 아들이니까 1년으로 하자. 1년으로 하자. 근데 남인들 선왕이 이전 세자가 죽어서 이어서 받아서 즉위를 한 거니까 장자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3년으로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1년으로 정해졌어요. 그 서인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서 1년으로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효종의 비가 죽어요. 효종의 비가 죽으니까 역시 자위대비가 며느리의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서희는 남편이 죽었을 때 1년 입었으니까 며느리가 죽었으면 9개월로 하자. 그랬는데 남인 장자대우 받아야 된다. 그러니 1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1년으로 됐어요. 그래서 남인들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해요. 퇴계 이황의 학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제자로는 서해의 유성룡이 있죠. 서해의 유성룡이 있고, 그리고 함흥 이덕형도 남인이에요. 오성 이양복은 북인이야. 그렇고요. 서희는 이후 숙종 시대 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나가 인현왕후의 복위를 주장을 했고, 광해군과의 중립 외교를 또 지지를 했죠. 그래서 아니 중립 외교는 남인이 지지. 가와 나에 없어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지지한 세력은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은 북인 중에서도 대북이에요. 대북은 광해군 지지, 소북은 영창대군 지지.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